캠퍼스로 가는 길. I keep a close watch on this heart of mine. I keep my eyes wide open all the time. I keep the end out for the time of mine. Because you're mine, I walk the li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캠퍼스로 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 캠퍼스를 걸을 전 남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전 잠들기 전에 엄마가 책 읽어주던 시간이 정말 그립고 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듣고 또 들었던 같은 이야기지만 매번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새로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엄마가 읽어주시던 동화 들으며 잠들었던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화 퀴즈를 하나 내볼 거예요. 키워드를 몇 개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첫 번째 키워드는 목소리,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다리, 마지막 키워드는 물거품이에요.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 동화는 새드 엔딩입니다. 어떤 동화인지 아시겠나요? 네, 바로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화 퀴즈로 오프닝을 꾸며본 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이 인어공주와 관련 있기 때문인데요. 웹툰 만나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미스틱 화이트의 인어공주. 처음인걸 시간이 멈춘 느낌 In no reason 사랑에 빠졌나봐 와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널 생각하면 나도 몰래 love 말은 못하고 시간이 없어도 너만 있으면 alright I know you know love me you know I know kiss me 오늘이 가면 the end Set the light oh 내게 다가와 Jump up the light oh 나를 바라봐 이 밤이 가기 전에 수술이 너무 부처럼 혼자 남게 된 밤 너에게 못한 말 차갑게 식어버린 방 안에서 열랑난 기다리고 있었어 눈치도 참 없었어 애가 타도 몰라주는 너 Hey you I know you know love me You know I know kiss me 내일이 오면 the end Set the light oh 내게 다가와 Jump up the light oh 나를 바라봐 이 밤이 가기 전에 슬픈이 너무 캠퍼스 게시판. 매주 수요일 캠퍼스 게시판에선 밥 데우는 시간 3분,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5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드릴 웹툰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웹툰은 고래별입니다. 웹툰 고래별은 매주 금요일 네이버에서 연재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웹툰은 일제강점기라는 흔치 않은 배경을 소재로 삼고 있는 동시에 배경과 너무 잘 어울리는 작화와 스토리로 평소 웹툰을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고래별은 챙겨본다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매 챕터가 끝날 때마다 엄청난 퀄리티의 인어공주 일러스트가 들어가서 그 일러스트를 기대하면서 만화를 읽는 재미도 있습니다. 고래별의 부제는 경성의 인어공주. 여기서 경성은 고래경의 별성, 바로 고래의 별이란 뜻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바다와 고래, 공주 등을 통해서 인어공주를 연상시키는 분위기가 느껴지죠? 한국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인어공주를 재탄생시킨 작품 고래별. 웹툰을 보게 되면 와, 이렇게 정비한다고? 하면서 감탄하게 되실 거예요. 고래별의 주인공은 일제강점기 친일파 대지주의 몸종인 수아입니다. 까막눈에 글도 쓰지 못하는 수아는 어느 날 독립운동가 의현을 만나게 되는데요. 부상을 입은 의현을 수아가 구해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의현을 도와주다가 양잿물을 먹고 수아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데 오히려 수아는 목소리를 잃으면서 자유를 얻게 되죠. 몸종이었을 과거와 달리 앞날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인어공주는 결국 슬픈 운명을 맞이하며 끝나게 되는데 운명에 지지 않고 끝없이 다시 일어나 현실을 헤쳐나가는 고래별의 수아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독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또 배경이 일제강점기인 만큼 우리 민족이 겪었던 슬픈 역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입장 그리고 태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암울한 시대가 너무 잘 표현돼서 몰입감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의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지 등장인물들의 그 어떤 결정에도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아팠던 그 시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었어요. 우린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더 보이즈의 버터플라이. 버릴 환상일 거라고 하더니 눈앞에 왜 너도 황홀한 꿈 같은 아버니야 살랑이는 바람 사이 너와 날아다녀 부드러운 구름 위에 앉아 거주 butterfly I can't describe 아직 꿈인지 또 눈을 감아 일렁이는 두 눈 속에 서로 바라보며 길을 잃고 헤매버져 together just like we're butterfly 너를 떼면 그곳이 그 어디쯤이나 했다 가까이 너의 마음이 내게 닿도록 함께일 거라고 어서 빛으로 물든 빛동을 나는 너의 두 손을 한시도 놓지 않고 좀 더 높은 곳에 날아갈 테니 한시도 내 곁에 떨어지지 말고 follow me yeah. 사랑이는 바람 사이 너와 나를 다녀 You're a butterfly I can't describe 아직 꿈인지 또 눈을 감아 너의 맘두눈 속에 서로를 바라보며 길을 잃고 헤매봐 together Just like we butterfly 하나하게 책갈피 속 이야기.
이 땅의 사람들, 풀 한 포기, 흙 한 줌까지도 사랑합니다. 빛 한 줄기라도 이 땅을 비쳤을까? 먼 곳에서 올려다보는 달조차 사랑하고야 맙니다. 독립운동가로 삶을 살아가던 고래별의 남자 주인공 의현의 대사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 만큼 독립운동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이고 엮인 사람들의 서사가 굉장히 인상 깊어요. 전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책 같은 작품들을 볼 때면 나라면 어떤 삶을 택했을까 항상 생각해 보는데요.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겠지 하는 생각도 하고요. 어쩌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모두 지금의 내가 잘 살길 원했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공감 가고 애틋해서 비난을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고래별은 매 회를 읽어나갈 때마다 깊은 여운을 주는 웹툰인 것 같아요. 네, 4월 7일 수요일에 캠퍼스로 가는 길도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은 네이버 웹툰 고래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웬디의 Like Water 들려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분명히 더 행복해질 겁니다. 내 어깨에 기댄 눈을 감아도 돼. 햇살은 내 눈 속에 내려앉았고, yeah, yeah. 깊은 잠이 들어도 낯선 캠퍼스로 가는 길 지금까지 제작 박채린, 기술 박정인, 그리고 함께한 전 남훈이었습니다.